여러분 반갑습니다. 맛잖아TV의 맛잖아입니다. 자, 오늘 건조 음식은 느낌 오시나요? 챔피언 소세지, 대왕 소세지죠. 뭐 계란 부쳐먹는 이걸 통째로 건조했습니다. 근데 반을 잘라서 했는데 약간 부러졌어요. 이렇게 원래 얘가 저 한조입니다. 완전 대향이죠.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네, 소세지 냄새 납니다. 다 먹지는 못하겠고, 자 일단 맛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고. 무한가 맛있게. 여러분들 이거 요리할 때, 뭐 어머님이나 뭐 집에서 와이프가 요리할 때 생거로 왜 자르다 보면 한 개씩 지먹게 돼 있잖아요. 아, 건조하니까 진짜 맛없습니다. 향만 있습니다. 향만, 소세지 향만 있고, 그냥 무슨, 그냥 분말 먹는 것 같아요. 분말에 소세지 분말. 와, 너무 맛없습니다. 야, 이거 10점 주기도 좀 너무 아깝습니다, 이거. 이게 수분이 날아가니까 뚝뚝 부러지는데. 이렇게. 제가 왜 이거 자를 것 같습니까? 왜 자른지 아십니까? 먹기 싫어서 허락제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잡초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지만 얘는 진짜 맛없어요. 입에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. 지금 물을 마셨는데도 계속 남아요. 그래도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. 무슨 맛이야? 뭐 비리거나 그런 건 없는데 향은 소세지 향이에요. 못 먹을 맛은 아닌데 맛이 없습니다. 아예 그냥 밀가루 빵에 그 아무것도 없는 밀가루에 소세지 향만 있습니다. 근데 입에는 계속 넘어가지도 않고 있어요. 아, 여러분, 이건 안 됩니다. 기회 되시면 드시지 마세요. 아, 이건 안 됩니다. 아, 이거 리뷰 이례적으로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. 이거는 맛이 없어 못 먹겠어요. 맛없습니다, 진짜로.
죄송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맞잖아.